비빈다. 와, 나 제주 고구마 당긴다. 와, 버닥해. 네, 유쿠타 게임 대전과 함께하는 장인 토너먼트 드디어 네. 결승전 이제 진짜 매치를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 예. 일단은 저희가 한번 어떻게 뱀픽이 됐는지 또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러면 이게 픽인가요? 1경기 최종 라인업이고 일단 코테 팀이 블루 진영입니다. 맞습니다. 예. 블루 진영이고 일단 라칸 장인 규포님이 밴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입니다. 네. 일단은 뭐 바루스 장인인 안녕생선님이 밴이 됐고요. 그리고 4강에서 나오지 못했던 정말 다크호스입니다. 블리츠 장인으로 유명한 성훈 선수가 서포트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밴 됐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블리츠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블리츠 크랭크와 제드가 암살하기에 좀 편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대 챔피언 구성을 보면. 아, 그렇군요. 네. 자, 와우. 오, 이게. 바로 시작이 됐죠? 자, 유쿠타 게임 대전. 자, 결승. 이제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일단 블리츠 하면 임베. 예. 성원 블리츠 하면 임베. 어, 오염된 뼈톱 막 예. 하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저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괜히 그렇죠. 일단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장면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리산드라가 처음에 뼈톱 맞으면서 쫓겨나는 바람에 스킬이 2를 찍었잖아요. 아~ 네. 조금 기분 나쁠 수 아~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 2를 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쭉쭉 좀 라인 푸시하면서 주도권 잡을 수 있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 1랩 싸움 때 약했던 게 제드인데 제드가 약할 타이밍이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 맞아요. 오, 바텀 프리징을 살짝 계속 좀 압박하고 있죠. 우리 네. 뭐 여차하면 갱 부릴 수 있어. 아,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되면 CS를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치는 또 떨어지는데요. 아니, 어디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압박감이 좀 심하긴 하거든요. 야, 이게 성훈의 불치다. 예. 네. 집에 가요. 아,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디를 위치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네.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네. 상대를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어떤 피를 흘리지 않고요. 그리고 세채우 선수는 위쪽에 있습니다. 바위계. 아, 바위계도 바뀌었습니다만! 아드리씨 감사해요. 네. 레벨은 높긴 한데 드리즈리 아, 또 빠져요? 아니, 또 뺏겨요? 아니, 예, 바텀 주도권 그럼, 때문에 아이고. 아, 그럼?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아, 닭다리 두 개 다 뺏기네요, 지금. 네. 밀고 있었거든요. 결국 바위계 싸움은 라이너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와, 이게 그 말씀 저도 많이 들었는데 딱 교과서네. 이게 선수들이 챔피언들이 좀 솔직히 이상한 챔피언들이 섞여있을 수 있지만 네. 그냥 티어나 그 퀄리티 자체가 천상계 그리고 마치 우리가 정말 LCK 선수들 경기 모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은 같이 스파링하는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솔로 랭크만 돌려도 사실 계속 프로분들과 만나니까 맞아요. 워낙에 오호테 호테 갑니까? 와, 전멸을 스택이 쌓인 상태에서 워낙 무섭게 때려대기 때문에 킬락이 잡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탑도 벌써부터 CS 차이가 좀 상당하긴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코테 선수가 바텀에서의 손해를 좀 채워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예. 바텀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가 되는군요. 좋습니다. 일단은 세채우 선수가 드래곤을 무혈 입성 예, 너무나 예. 편하게 먹어냈고요. 넬로 먹어버렸습니다. 뭐 시야도 잘 밝혀놨었고요. 그렇다는 정말, 얘기는 예. 코코팀 입장에서는 전령은 거기서는 진짜 정말 공짜로 줘선 절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아, 그렇겠죠. 예. 그리고 문도가 전멸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왔어요. 여기 말하기 무섭게 들어오고 남고 땡겨. 그다음에 연계가 좀 되면은 자, 이거 그나마 포탑 옆이니까. 와! 역격! 역격! 툭툭. 툭툭. 말아요. 툭툭 빠졌어요. 툭툭. 오! 아, 매섭게 잘 때렸어요. 아, 이거 대응 잘했는데요. 맞습니다. 빨아들이면서 타워 우상 아래서 싸웠어요. 물론 뭐. 소위 올스펠이 빠졌어요. 그렇죠. 아, 그게 좀 문제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실상 성훈님은 아직 전멸이 남아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드리즐 선수도 지금 전령 앞으로 왔어요. 자, 근데 지금 세채우 선수가 저기도 와등해라. 지금 먹고 있는데요. 예, 확실히 먹을 거라면 또 뺏을 거라면 바텀을 갖다 쓰거든요. 예, 체크 됐습니다. 예, 먹고로 자, 지금 다 오고 있어요. 다 오고 있어요. 꿀잼, 사과잼, 3분의 2피. 근데 이게 문제가 자르반이 6렙이에요, 일단. 자르반이 6렙이라서 네. 그쵸, 세채우 선수 지금 6렙이 아닌데 물론 우딜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와! 와! 와!
그 싸움은요? 물론 자, 여기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눈은 묶으러... 먹고 죽었어요. 예. 아, 전령을 먹고 죽었네요. 그래도 예, 세채우가 와. 아니 스마트 싸움 아니 고비덱 싸움 기가 막힌데 아니 진짜 대체 와. 사실 우디르가 그냥 죽었으면은 킬도 내주고 전령도 상대한테 갔으면 예. 꽤나 위기일 뻔도 했는데 그쵸 그럼 닉박 가야죠 예.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너 스펠 없지 왜 뭐 있어 옆구리 옆구리 띄우고 너도 스펠이지 성훈 아, 이거구나 아 이게 무서운 거죠 네. 아, 왜 성훈을 잘라야 하나 이거구나 어, 그래서 제드 타워 빙글 이거 잔파네 내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니까 끌어들였죠 예. 말 그대로 아, 아. 거기에 또 어떻게 스노우브를 그리고 또 와 야 성훈 어 이번엔 풀어 똑바로 서 풀어 똑바로 서 어 그래도 그걸 또 살아갔다 인멸을 예. 쓰고 갈퀴기 쓰면서 응용해 가지고 도망갔죠 그렇군요 예. 예. 목숨이 두 개 결국 살았습니다 잔세이 좋습니다 예. 예. 제드99 팀이 이제는 좀 아래쪽에서도 계속해서 벌려 나가고 문도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다 따라 잡았고 아, 그렇죠 아 또 그게 중요하죠 타이밍도 회복을 하면서 예 오 어? 어? 뒤에 들이줄어요 탈진 들이줄 장 대격변이 끊겨 잔세이 약간 미드 쪽은 재밌는 게 제드 99가 오히려 자꾸 욕심내다 죽는 아 그렇죠 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리고 세채우 선수가 뭐 장인답게 템트리도 좀 신기하다 어?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 그러네요 이게 네. 양손에 방패를 든 건데 네. 지금 뭔가 그러니까 잡템이 많죠 네. 말 그대로 네. 아니 저게 요즘 가격도 좋아졌는데 네. 아니 저 두 개 들면 두 개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저 티어에서 저렇게 갔으면 뭐 말 그대로 쓰레기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아 뭔가 네. 뭔가 좀 기가 막히다. 네. 자 근데 네. 와우. 그래 빗나갔고요. 네. 바로 전력을 풀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드 푸시하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네. 어, 앞에서 한번 받고 싶긴 한데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땡겨! 비사! 그래도 달려! 어 버텼어요! 살렸어요 퀸주가 뭔가 그건 있어요 살아서 다행인 건 맞는데 살아도 기분은 나쁘다 아 용은 어쩔 거냐 네, 뭐 이미 이제 쫓겨난 거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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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죠 네. 그쵸 용은 아, 아 살기만 했다 죽었어도 내주는 거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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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선수 뭐예요 성훈 라이프 아니 뭐예요 성훈 와 성훈 역시 성훈의 블리츠는 벤 안에 여기서 벤 못해요 지킬 수가 또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성은 아, 와일드 카드. 그렇죠. 주도적으로 라인 관리가 안 되니까 네. 그냥 드래곤 정식 한타 때 승부를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러게 어 아니 4천 됐네 글로벌 차이도. 이게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사이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봉합해야겠는데요. 뭐 승부도 나름. 네. 자 그 양 팀 다 모여야죠. 자 드래곤. 어, 야, 제도, 제드 한번 끊자. 제도 한번 와라. 제도 한번 끊자. 한 명만 아. 아 근데 두 명. 갑니까? 텔! 어, 아, 저 기창에다 텔포를 탔어요! 네. 제드가 깊긴 깊어요? 네! 세체우 헬프! 근데 이렇게 되면 양옆으로! 양쪽인 거지? 양옆으로! 테스도! 아, 바로 잡혔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누가? 그래도 와, 뭐, 근데! 뛰어났고요, 수연! 하다붙으면서! 어떻게 리셋드라 패스? 수연! 아, 근데 좀, 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코코팀 다운! 에이스! 이거 와. 제대로 넘어졌는데요? 네. 아니 이곳 설계가 완벽한데요? 나름 먼저 놀이 쪽은 코코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드가 그야말로 그림자 분실 정말 닌자답게 아하. 홀렸어요. 제드 보고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조이면 제드가 뒤로 도망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도망가는 건데 적진 쪽인데? 여기로 데려온 거네요 사실상 아 그리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하면서 세채호 선수가 빠르게 왔고요. 그렇죠. 기차놀이가 돼버리니까 징크스 보세요. 징크스가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뒤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앞이 된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 블리츠 때문에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잘하는 원데이들도 블리츠는 다 무서워하긴 해요. 아, 그렇죠. 어디를 네. 한 번만 어 예. 근데 우디르를 잡기 어려워요. 자 어, 한번 해보자. 엉덩 진격. 우디르 한번 해보자. 그래도 다 때리면 우리가 다 때리면 다 때리면 다 맞아요. 자 이거 왔어요. 오랜만에 다 모였거든요. 오랜만에 다 모여가지고 정글 없어. 자 그랩도 빠졌어요. 네 제드 쪽 비상이에요. 근데 이거 5대4라도 봐야 됩니다. 예. 문도를 잡기가 또 어렵고. 아 그래요? 문도. 아 여기서 불가능까지. 문도 비빈다. 잠깐, 문도 비빈다. 문도, 문도 비빈다. 와 근데 제드 뭐가? 당긴다. 와 코타케. 최현우! 쌍둥이 날리면서 마무리 짓나요? 연습! 야야야 이거 자동으로 끝납니다! 지지! 자!
네. 두 번째 대결 6쿼터 게임 대전의 장인 토너먼트 결승 2세트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야, 그러니까 전판에도 좀 그런 성향이 좀 보였었는데 제드구구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본인 챔피언에 몰입한 어떤 스펠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정화 1대1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점화 이런 스펠이 사실 그쪽에선 더 강점은 있거든요.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예, 예. 프로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외면받는 거기도 해요. 점화 들고 솔킬 4명 그만이죠. 예.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의 스펠 선택이겠죠. 라인전에서 이겨내겠다. 예. 자, 지나갈 때 성훈 선수 도전. 지나갈 때 도전. 와! 예, 생겼어요. 한번 그냥 기세죠. 기세. 예. 좋습니다. 예. 아 근데 이렇기 때문에 규포 선수의 라칸이 장점이죠. 예. 그렇죠. 성훈이 만약에 규포 대 라칸 때문에 어느 정도 무력화가 된다면 그 경기 양상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결승전 같은 경우는 벤을 중복해서 할 수 없다. 바로 다른 갱킹. 테트미 뮤켄. 네. 이게 전화제드라서 다행입니다. 조금 더 긁었으면 바로 킬강 나오거든요. 사실상 방금 신짜오에 한 방 더 맞았으면 에어본 되면서 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짜오의 동선 보세요. 지금 2랩인데요. 막 바로 돌아다녀요. 바로 내려와요. 2랩인데 미드. 테트미언. 근데 뒤에 자르반. 뒤에 자르반. 그러면 난 3랩이야. 예. 너 2랩이야. 난 그래 3랩이야. 우리 자, 근데 바로 빼고봅니다. 이세현 선수 따블레도 맞췄어요. 그리고 너 상관없지. 예. 그래 상관없지. 그러면 성훈까지 블리츠 그래 땡겨봐. 대박 드리즐. 이거 바텀 분위기 완전 달라졌는데 180도. 어떻게 보면 캐치윤 선수가 너무 욕심낸 거긴 해요. 아하. 미드에서 2랩 상태로 보여준 다음에 아래로 그대로 뛴 거는 좀 그렇긴 하죠. 예. 저 그래서 캐치원이 뭐 지금 와! 야, 코테 선수 확실히 이제 전판에 만나봤거든요. 예. 어, 꿀잼 사가잼 선수 이렇게 하니까 난 좀 더 공격적으로 맞죠? 해볼까? 맞죠. 어렵게 시스템도 약간 좀 바뀌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6렙. 오! 여기서 도망가 버리네요. 안 되나! 고고. 아니, 저 방금 K가 솔직히 좀 소름 돋았어요. 5렙 상태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미니언 죽는 거 계산해서 6렙 타이밍 잡은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궁극기 연계를. 네. 아 그런 디테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순간적으로 예측하기가 네. 어려워서. 그리고 성훈! 성훈! 그러면 역으로 미포가 네. 또 킬! 미포! 미포! 미포 잡고! 일로 와! 미디언! 프리피! 미디언! 4-0! 미스포춘 외길 인생. 예. 저분 진짜 미스포춘만 했거든요. 예. 완전 괴물되긴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예 만화 문화가 나왔네요. 좀 답이 없어지고 네. 있는 거고 제드 구구가 잘해야겠네요. 자 일단 용을 먹었고 이렇게 되면 근데 예. 캐치윤 선수가 드래곤을 챙기고 있어요. 예. 아니 드래곤이 아니라 전령을 챙기고 그렇죠. 있어요. 상대 메시지 보고 나서 1대1을 좀 해줘야 되고요. 예. 시선을 끌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메시지 확인되자마자 치는 거예요. 그렇죠. 제드가 길을 좀 막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가 되면은 그나마 제드 구구 팀 입장에선 다행인 게 맞습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끌려만 다녔는데 나눠먹는 게 어딥니까? 그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령을 통해서 골드 이득을 본다면 사실 골드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결국 바텀에서 미포가 400이긴 하지만 카이사가 그래도 CS는 잘 먹었고 예. 뭔가 추가적으로 제드구구가 바텀에서 사고만 안 나면은 자 제드구구! 점화 타이밍! 점화 타이밍! 넌 이미 죽어! 죽어요! 실드! 그리고 애초에 약간 부족하기도 했던 것 같고 병력 많이 투입했고 잘 빠져나와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수연! 누가 누구를 싸먹는 건지 자 에어폰! 미포의 길인생! 자 근데 코테가 왔어요! 코테가! 네. 그러면 아래쪽 비비고 있습니다. 코테가 좀 코테가 세요. 다 잡으세요. 코테가 세요. 네, 수연. 수연. 잡으면 달라붙고. 대격편 쓰고 여기서 카타리나가 일단 돌진 못하고 이게 제드가 왔다 갔다 문도도 비비고. 네. 자 뒤쪽에 제드 비비며 문도가 비비며. 네. 뼈탑. 뼈탑. 옆에가 맞는데. 비고. 뼈. 문도. 톱. 맞습니다. 바텀을 풀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미포를 먼저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시작 맞아. 죽이고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전력까지 풀면서 돈도 역전, 킬도 역전. 와! 예. 일단은 문도를 잡아냈어요. 예. 그래서 자, 캐치용까지 잡나요? 이게 뭐죠? 아니 더블 킬? 결국에 복수 제대로 했네요. 대포인데요? 대포군요. 예. 아니 이거 탑에 밀려고 하다가 약간 턴을 길게 쓰긴 했어요. 예. 아니, 그리고 결국 전판에도 2판에도 제드가 순간이동이 없거든요. 상대 순간이동이 있고 근데 제드가 운영상에서 불편함을 안 느껴요.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그쵸. 아, 그렇죠. 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텔레포트 두 개쯤 있는 것 같아요. 오늘입니다. 오늘 와! 비상! 또 솔로캘! 최현호와! 제드99. 네. 와, 지금 폼이 끝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와, 이거 아니, 이러면은 거... 사이드가 무너지니까 이러니까 순간이동이 뭐가 필요해요? 상대는 어차피 죽었는데. 그쵸, 4대5인데 내 앞에 사람이 안 없는데. 사람이. 네. 아니, 14레벨 제드 이거 뭔가요? 지금 막 자르반 10렙이고 라칸 8렙인데. 네. 포를 쏴가지고 하나 딱 잡은 아닐 건데. 그리고 너네 정비턴, 너네 아니, 이걸 버스 들이라면은 딥퍼 이게 뭐예요? 너네 정비턴 아니야? 이게 테크. 파이사가 빨라요, 파이사가 빨라요. 테크가 드리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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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어 에라이 몰라 잡았어요 일단 근데 아무나 네. 잡아 근데 제드구구 근데 꾸이잼 사과잼 꾸이잼 사과잼 꾸이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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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잼 꾸이잼 사과잼 아 그 와비의 트리플킥 에이스 와 제드구구 넥서스 킬레선 제이제 자 2022 6쿼터 게임 대전 장인 토너먼트 연방의 우승은 제드 구급이라. 여러분 세라운이 하신 분 세라운이. 세라운이. 혼자 하나요 혼자? 아 혼자 하나요?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야지, 해야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장비가 도망, 필요하다 도망? 장비. 어? 어, 그냥 선글라스야. 아. 외계인 선글라스.